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아담아 좀 실거주를 위한 그런 주택 매물 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. 실거주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매물 같고, 주변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좋고, 조현리에서도 용문산 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한 300m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, 뭐 학군도 당연히 조현 초등학교 학군으로 되어 있고, 주변이 아담한 조용한 그런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뭐 실거주뿐만 아니라 주말주택으로도 활용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뭐 금액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집 내부를 제가 먼저 좀 봤는데, 그냥 좀 그래도 신경 써서 건축을 좀 한 느낌이 좀 납니다.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는 진입 도로고요. 차량 뭐 교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고, 저로 쭉 들어오시면 단지내 거의 끝에서 한 세 번째 집인데, 이렇게 하얀색 굉장히 좀 모던한 스타일의 이런 주택 오늘 주인공 되겠습니다. 대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대지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, 우측에 주차장 두 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, 경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석재로 해가지고 이렇게, 그렇죠? 석재와 이제 방부목으로 해서 담장 예쁘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,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뭐 디딤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, 여기 사모님께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화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적용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앞쪽이 이제 메인마당 되겠죠? 마당이 넓지는 않아요. 대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, 대지가 약 한 100평 되죠. 도로집은 제외하고.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아담한 잔디 마당. 그 다음에 앞에는 거실 쪽으로 해서 데크. 예, 이렇게 되어 있고, 주택의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면 이제 현관문이 우측에 있습니다. 이렇게 잘 해놓으셨죠, 시공은? 예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데크도 보면 굉장히 칠을 잘 해놓으신 건지, 자재 자체가 좋은 건지, 제가 봤을 땐 자재가 좀 좋은 자재로 하신 것 같아요. 일반 그런 좀 저렴한 대중성 있는 방부목은 방부목 같지는 않습니다. 좀 더 고급 자재로 하신 것 같고, 뒤편에 이렇게 야산이 접해 있습니다. 요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중산이에요. 그래서 뭐 개발이 되기는 힘들고, 일부 정확한 경계는 아니지만 지금 일부 약간 조금 더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, 여기 또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. 저쪽 단지내 전체 다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이 쪽으로 해서 빠지고 나가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. 물길도 다 잡아 놓으셨고, 지금 한창 장마철인데 뭐 특이사항 전혀 없죠.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고, 주택의 뒷부분도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텃밭 읽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. 충분히 나오고요. 요 평상 밑에가 여기가 이제 지하수 관정이 있어요. 이쪽에 지하수, 개별 지하수 활용하고 있고, 이쪽에 이제 조리식 창고도 보이시죠? 주택의 뒷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바베큐를 해서 드시거나 뭐 이런 조금 좀 소음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요 뒤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정면으로 가가지고 다시 주택의 외관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택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박스형 구조의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외장 같은 경우는 스타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, 창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후레싱, 징크로 후레싱이 되어 있고, 지금 창문 주변에 처마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예전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, 지금 아무래도 스타코다 보니까 조금 빗물이나 이런 게 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저기다 처마 살짝 이렇게 후레싱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아무래도 좀 얼룩이나 이런 게 좀 덜 하실 거예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저런 부분은 외벽 부분을 한번 고압 세척기나 아니면 뭐 페인트를 한번 칠하시면 세집됩니다. 세집돼. 그러니까 크게 뭐 하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미관상 좀 얼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. 굉장히 아담하고 뭔가 좀 깔끔한, 역시 실거주하는 주택이라 깔끔하네요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이렇게 주택의 우측 부분에 현관문 출입구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자체도 시스템 도어로 해가지고 압착식 시스템 도어입니다. 코렐 브랜드의 좀 고가의
자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, 모기장 뭐 이런 거 다 되어 있고요.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, 우측에 신발장, 중문, 뭐, 중문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는 아니고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일단 말씀드릴 게, 모든 창 틀과, 이렇게, 그리고, 문, 도어, 그리고 기타 나무 소재의 자재가 모두 다 자작 나무 합판으로 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작 나무 합판이 좀 고가에 좀 비용이 좀 많이 비싸고, 그리고 이게 변형이 좀 많이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좀 비싸서 많이들 안 쓰는데, 본 주택은 좀 자작 나무 합판으로 해가지고 변형이 올 수 있는, 특히 도어 관련된 부분, 창틀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요 부분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. 자, 일단 들어오시면 좌측에 주방이 있어요. 주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.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뒤에 수납장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주방. 요 앞이 이제 식탁, 거실 공간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. 이런 것도 다 보시면 창틀,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. 이쪽 문으로 통해서 이제 터닝도 쪽인데 나가면 바로 데크 쪽으로 해서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인덕션 빌트인 돼 있고, 잘 돼 있죠. 굳이 요 식탁 뭐 없애셔도 됩니다. 없애셔도 뭐 더 조그만 거 놓으셔도 될 것 같고, 가구 수가 많지 않으시면. 그리고 여기 또 멀바우 나무로 해가지고 또 수납 공간과 또 의자, 평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또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, 창호 같은 경우는 독일식 삼중창이네요. 독일식 시스템 창으로 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셨죠. 바로 나가시면 요 앞에 방석 지금 나는 요 부분 평상처럼 쓸 수 있는 공간 바로 나오고 바로 데크로 이렇게 돼 있고, 데크 안쪽에 또 테이블 갖다 놓으셨는데, 요 마당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요 데크 공간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우측에는 계단 및 창고죠. 이렇게 지금 수납장으로 좀 쓰고가 있고요. 그리고 욕실, 1층에 욕실, 이렇게 굉장히 좀 공용욕실인데 아담하게 돼 있죠. 굉장히 아담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문을 일부러 닫아놨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대형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, 요 자재도 다 자작나무 합판입니다. 그리고 요걸 열면, 쫙 열면 진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. 거실이 필요 없으면 요 공간은 방으로 쓰셔도 되겠죠, 충분히.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, 한켠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. 이 공간을 만약 방으로 활용하시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좀 고양이를 좀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, 사모님께서. 그리고 여기 창도 보시면 환기창 일부 조그맣게 내시고, 이쪽은 다 이렇게 픽스 창으로 해가지고 좋죠. 굉장히 넓습니다. 1층 공간 굉장히 넓고, 1층에 일부러 방을 안 빼신 것 같아요. 1층에는 주방과 거실, 그 다음에 공용욕실, 계단 및 창고,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네요. 독특하죠?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 역시 자작나무 합판으로 다 시공이 돼 있어요. 확실히 문이 이렇게 틀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. 올라가시면 여기도 아담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. 좌측에 방, 여기 지금 서재로 활용하고 계시네요. 이렇게 전체적인 컨셉은 화이트앤 우드 자작나무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방, 그 다음에 옆에 또 두 번째 방, 여긴 침실로.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일조량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을 이렇게 붙박이 장은 아닌데 장을 하나 이렇게 놓으셨고, 요거 없애면 사이즈는 충분하실 겁니다. 두 번째 방, 그 다음에 세 번째 방, 2층에만 방이 세 개네요. 요 방을 안방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. 아, 예쁘게 되어 있네요, 그죠? 드레스룸에 이렇게 건조기 놓으셔가지고 이제 좀 바로바로 이렇게 뭐 할 수 있게끔. 그다음에 붙박이장, 약간 앤틱한 느낌의 붙박이장까지. 요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, 나오시면은 욕실이 있는데. 세면대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을 뭐 건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, 보통 바닥은 또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 청소하시기에 뭐 나쁘실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건식, 그 다음에 세탁실 중간에, 그 다음에 안쪽이 이제 욕실. 이렇게 거의 3베이로 욕실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구조가 생활하시기는 훨씬 편하실 겁니다. 또 아이들 키우시는
분들이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2층이 뭐 거의 뭐 밤에는 실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. 방 3개, 그다음에 거실 공간도 있고요.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재도 좀 좋은 거를 많이 좀 최초에 건축하셨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그런 주택이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조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소개시켜드렸고,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건축을 하셨던 그 건축주분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실 거주를 위해서 그냥 좀 신경 써서 건축하셨다고 제가 좀 현재 사모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, 예, 그런 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재 하나하나가 일반 그 업자분들이 직장사 하시는 분들이 지어서 파시는 그런 자재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예, 확실히 좀 그때 당시도 이제 좋은 자재들로 해가지고 좀 신경 써서 지은 좀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데도 불구하고 좀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, 예, 뭐 여러모로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상태니까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죠. 예,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아마 예, 가격대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건데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요즘 참 예. 예, 참 집 사기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매물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좀 저렴해지고 있고, 아무튼 매수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, 생각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좀 좋은 매물 저렴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좀 이거다 싶을 때 또 확 잡는 것도 결정이 좀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어쨌든 저는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늘 건강하시고요. 지금 한참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장마라고 하니까 피해 없게끔 네, 이렇게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